유럽에서 1800년대에요.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견했어요. 이건 독일에서 나오는 그 자우마겐이라는 건데요. 저 자우라는 게 돼지라는 뜻이고요. 네. 마겐이 위에요. 그래서 돼지 위에다가 뭐 돼지고기, 감자, 당근 다져 넣어서 묶어서 쪄서 썰어 먹는 거니까 우리나라 순대랑 상당히 흡사하죠. 네. 아. 여기서 처음 발생했고요. 보통 우리가 식중독 걸리면 증상이 어떤 거나 하죠? 뭐 배 아프죠. 열나고 설사하고. 설사하고. 근데 이거는 환자를 보니까 증세가 좀 이상하래요. 동공이 좀 풀리고 몸이 마비가 되고. 이게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선구적인 의사가 유스티누스 케르나라는 사람이 그 문제의 그 소세지를 조금해서 혀에다 살짝 대봤어요. 자기에다가 살짝 마셔봤어요. 조금만 했더니 이게 시큼하고 그런 게 상한 거지. 그렇죠. 소세지가 상하면 이거 신경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알아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독소 같다라고 얘기됐어요. 그 세균 이름이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인데, 보툴리눔 세균은요, 제가 아는 세균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합니다. 얼만큼 이게 강하냐면은요, 이 독소가 1g이 있으면은요, 네. 100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맹독성이에요. 생물이 만드는 독 중에서는 제일 맹독이에요. 얘가 이 중독이 되면 얘는요, 근육을 마비시키는데,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이완, 수축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얘가 수축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쫙 펴져요. 그러니까 왜 동공이 풀리고 마비가 오고 뭐 심장이 멎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심하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근데 이게 밝혀진 다음에 이 독을 아주 엄한 데에다가 생화학무기. 한 1g에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니까. 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연구했는데, 미국은 이 독으로 일본군 고위 장교, 장성들을 이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네. 실패했어요. 하려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아, 시도도 못하고요? 시도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실패했습니까? 네. 아니면 독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네. 이동 도중에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증발하는 것처럼 약간 아예? 약간 증발할 수도 있어서. 자, 다음 말씀드리면 정말 작전을 성공해야 되니까 주인을 잃고 다니는 당나귀가 지나가길래 당나귀한테 하나를 먹여봤어요. 멀쩡해. 오 마이 갓. 너무 소량이었나? 그래서 본국에다가 이거 먹어도 당나귀 멀쩡해 그랬더니 뭐야? 취소. 그래서 너무 황당해. 왔어요. 근데 이게 이 보틀리 만드는 이 독소가 네. 희한하게도요. 네. 유일하게 당나귀만 여기에 내성이 있어요. 야. 근데 그거를 야. 재수없게 당나귀한테 왜 그걸 당나귀. 만약 그게 뭐 개나 말이었으면 했는데 당나귀만 내성이 있어요. 와, 거기에 만약에 옆에 닭이나 개, 돼지 이런 거 있었으면 성공했겠네. 성공했는 거죠. 네. 우와. 와, 이건 신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길 잘한 거야. 안 하길 잘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사실 보툴린이 이 독소는 무기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균전 그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731 부대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이거 실험을 했어요. 독소 실험을. 그 무기로 개발해 보려고. 그 어느 나라도 무기로는 못 만들었어. 다행이죠. 네.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났어요. 미국의 안과 의사가 앨런 스캇이라는 사람인데, 1960년대부터 이 양반이 이제 뭐 전공이냐면은 사시 교정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시라는 건 결국 근육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약이 없고 수술로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는 어떻게 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서 이제 막 찾아봤어요. 쭉 보다 보니까 이 독소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기를 만들려 했었기 때문에요. 네. 정제법, 해독제 뭐 이런 거 다 개발돼 있어요, 이런 게. 이게 근육을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사실을 풀 수 있겠는데? 그러네. 그래서 먼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돼요. 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임상 실험을 해보겠다. 네. 자 혼자 받아서 했더니 돼요. 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쓰려던 게 뭐가 됐어요? 이제 사실 교정, 눈 떨림 방 치료, 이런 거로 된 거예요. 저렇게 개발됐어.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로 옵니다. 1987년에 캐나다 부부 의사예요. 네. 남편이 피부과 의사, 네. 부인은 안과 의사예요. 안과에서는 87년이니까 보툴린 독소를 가지고 약으로 쓰고 있었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난주에 눈 떨림 환자가 와가지고 이걸 놔줬는데 오늘 왔더니 미간에 주름이 없어졌더라? 와, 신기하다. 와, 대박. 그러니까 피부과 가서 머릿속에 번뜩 하는 게 있는 거다. 그렇지. 이거다. 그때부터 이제 미용 성형용으로 이제 이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데뷔를 했어요. 이럴 수가. 다시 미국으로 옵니다. 91년에 미국의 엘러라는 회사가 그때까지 있는 이 보툴리눔 독소와 관련된 지적재 사건을 사들여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 이름은 보툴린의 보. 네. 독소, 톡신의 톡스. 야. 붙여서 보톡스. 이야. 와. 그럼 최초의 보톡스 기원이 햄에서 발견된 거네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식중독균, 네. 생화학무기 후보군, 네. 지금은 보톡스라는 거. 네. 사실 저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자꾸 눈물이 나요. 내려 중력, 자꾸 중력 이거 되고 눈물이 두 가지 일어나요. 호르몬 변화가 와서 뉴스 보다가도 울고. 책반이 보면은 이게 내려와서 눈물 나니까 이게 땡겨줄 필요가 있거든요. 세상에. 네. 이거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이럴 때 제가 보톡스. 네. 그래서 독이었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네. 스피노자는 책을 한 권 남겼죠. 에티카라는 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즐거운 음악이 네. 기쁜 이에게는 좋고 장례시장에서는 나쁘며 청각 장애인에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관계. 그러니까 저 독소가 진짜 사람을 죽이려는데 눈이 먼 사람들한테 가면은 독이 되고 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치료하라는 선한 손에 오게 되면 치료제가 되는 것처럼 좋은 균, 나쁜 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